이 게임은 일부 플레이어들이 정신적, 정서적 행복과 관련하여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 조언이나 지도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Sea of Solitude는 내 자신의 경험과 다른 현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외로움에 관한 개인적 프로젝트입니다. K의 여정은 인간이 된다는 것과 삶의 모든 우여곡절을 안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코넬리아 제퍼트. 나는 여전히 그것을 짜맞춰 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할수 없었다. 나는 완전히 찢겨졌다. 나는 가족이 있고 친구도 있어. 하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다시. 나한테 뭐가 잘못된 걸까?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바꾸고 싶어. 날 바꿀 거야.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빛. 어쩌면 나 혼자가 아닐지도 몰라. 그들은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좀더 가까이 가야겠다. 이봐, 괜찮아? K, 다시 왔구나.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지?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네. 여기 너를 위한 선물이 있어. 안전해. 와, 나 태양을 보지 못했어. 기억이 안 나. That's better. 그 편이 더 Are you 좋아. ready 준비됐니, 예? K? 와, 어떻게 한 거지? must be imagining 이건 this. 상상일 거야. I know who you 너가 are. 누굴 찾고 있는지 알아. What? 뭐? 누구를 말하는 Who 거야? are you? Not telling. 말안 해줄래. This flare 이 belongs 불꽃은 to 너 you. 거야. Now you can use it too. 이제 Go on. 너도 사용할 수 있어. 해봐. 쏴봐. Shoot it? 쏘라고? 가자, 가. 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누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야? 얘는 정말 이상하네. 제1장, 다시 암흑 속으로. 이쁘다. 베니스가 떠오르네. 너 너무 느려. 빨리 와.
숨바꼭질하자. 너가 술래야. 내가 널 잡을게. 절대 안 돼. 하하하. 이제 불꽃이 벽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뒤에 돌아가 봐야겠다. 날 찾았어. 하하. 이건 불공평해. 넌 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녀가 너를 혼자 두게 할 거야. 잠깐! 날 여기 혼자 두지 마. 소녀? 어? 날씨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헤이, 이 무쓸모한 거사. 넌 너가 뭐 하는지 전혀 모르지. 그렇지? 늘 그랬듯이. 나는 그녀가 내 이름을 알고 있어. 당신이 그 소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너처럼 가짜라서 한 채로 먹었지. 또다시 너무 어두워졌다. 저 괴물은 끔찍한 것을 말했다. 대체 왜? 왜지? 이건 꿈일 거야. 그렇겠지? 저것들은 뭐지? 안에 뭔가 갇혀 있어. 빛이 마치 소녀?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는 건가? 오염을 정화시키시오. 저건 나? 무슨 짓이냐? 아무것도. 날 내버려둬. 바로 그거지. 넌 아무것도 안 했어. 넌 절대 안 해. 그렇지 않아. 노력 중이야. 잔소리 좀 그만해. 그건 너무나 아파. 날 그만 봐. 빛을 치워줘. 뜨거워. 아니? 당신은 내 길을 막고 있어. 빛을 더 찾아야겠어. 이 손도장들 소녀의 것인가? 아직 그녀가 살아있을지도 몰라. 너가 돌아올 줄 알았어. 조금만 더 가까이 오렴. 그래야 내가 널 더 잘 볼 수 있단다. 싫어. 그녀는 위험해 보여.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다.
누군가 내 편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리는 꽤나 아름다웠어요. 지금은 거의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소녀, 너 거기 있니? 여기가 어디지? 이 도시는 진짜 같아. 갈매기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귀여워. 여자애를 찾았는데 대신에 부표를 발견했네. 부표의 발음이 보이라 말장난하는 거죠. 이것들은 좀 더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아름답다. 소녀? 안녕, 낯선자여. 이 장소는 내 가족의 친구의 집입니다. 나처럼 여기서 쉬어도 그들은 신경 안 쓸 거예요. 이 물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여보세요? 이곳은 예전 우리 집 정원처럼 훨씬 더 푸르렀습니다. 주인이 여기 오는 것을 그만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게 여기서 내가 처음 만난 괴물이야. 근처에 다른 빛이 있을 거야. 아마 그녀를 떠나게 할 수 있을 거야. 누가 이걸 발견하든 당신이 누구든 물을 조심해요. 이것이 당신을 웃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농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찾았어. 휴, 좋아, 이렇게 하자. 너! 왜 아무 짓도 안 했었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많은 것을 했어. 넌! 너 자신만 생각하는군! 넌 사기꾼이야! 그렇지 않아! 나는 사람들을 도우려 했어. 내가 안 했다고 말하지 마! 너가 신경 쓰는 건 너뿐이야. 그게 너가 실패하는 이유지. 다시 말이야. 저 괴물은 날 전혀 모르는군. 내 배. 너가 돌아와서 정말 기뻐.